한국이 진짜 참 문제합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미국의 소비재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 중국산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들 한 기사가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1기의 관세가 미국의 무역을 바꿨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수입품 가운데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이런 차트가 있는데 중국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등장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중 관계를 이 몇 가지 도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주홍색이 중국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집권하기 이전에 여러분 보시면은 대개 20% 이상이었습니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미국인들이 쓰는 수입품 가운데 급속하게 줄어들죠. 중국이. 중국의 경기 불황의 일면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공급선을 중국으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관세 효과라는 것이 이렇게 급난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무역수지 흑자를 남겨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는 그런 재료로 쓰니까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관세를 무기화할 생각을 못할 건데 트럼프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2018년부터인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제 중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 변화네요. 생각보다 많이 줄었네요. 21% 정도 차지하는 중국 점유율이 거의 14%대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품 소재 업체나 완성품 업체나 유통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공급선을 베트남이나 동아시아나 인도로 바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관세가 여러분들 16, 17, 18년부터 본격화됐네요. 관세가. 관세가 18년부터 본격화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총수입액. 총수입액을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크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달러와 표시한 총수입액입니다. 중국산은 줄어들었지만 뭐 아주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은 아니네요.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을 동안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바이든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좀 늘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네요. 다른 나라의 수입액은 더 늘어난 상태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미중 사이의 관세가 어떻게 미중 무역을 바꿨는가 미국 내 수입되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바꿨는가 이걸 보시는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교육 국가들의 수출 증가율, 주요 수출 국가들의 2017년 이래로 다른 나라들이 참 덕을 많이 봤네요. 아일랜드, 인디아, 타일랜드, 타이완, 베트남, 한국. 이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선을 미국이 옮기면서 덕을 본 나라들이네. 한쪽은 피해를 봤지만 한쪽은 덕을 본 거네요. 미국에서는 천문학적인 무역 수지를 남겨가, 소식자를 남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군함 짓고 뭐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참
중국을 그렇게 왜 개혁 개방으로 이끌었는가 그런 반성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특정 제품 키친 캐비넷의 수입액입니다. 차이나는 현저하게 줄어든 거죠. 베트남이 상당히 늘었고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태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물량이 이런 나라들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죠. 중국 물량이. 부엌 캐비넷 수입액입니다. 재미났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쉽게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도표를 가끔 제공해 가지고 자, 이 보시면은 2017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 이제 플라스틱 키친웨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부엌용품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 헤드폰 아마존에서 이름들 미국의 아마존의 상품을 보면 막 대부분이 중국산이지 않습니까? 비디오 게임 관세를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국에 수입을 많이 하네요.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주로 가정에서 많이 쓰는 그런 뭐 AAAAA 뭐 이런 제품인 거죠. 작은 그런 배터리. 노력하더라도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여전히 중국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간단하게 보니까 중국은 더 이상 미국 수입의 주요 원천이 아닙니다. 멕시코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많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서명했고 트럼프 2기에서 1월에 백악관에 진입하자마자 다시 한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균 35% 줄어드는데요. 수입 총량이 2017년에 비해가지고 그리고 그 물량이 대부분 멕시코,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옮겨진 수입품의 공급선을 다변화한 거죠. 작년에 중국에 수입되는 제품은 전체 수입품의 14%, 과거에는 대개 20에서 22% 차지했던 거죠. 그게 여러분들 14%까지 줄어든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선을 다변화하기가 힘들거나 그 다음에 수입 원가가 워낙 중국이 낮은 경우에는 장난감이나 스포츠 장비, 비디오 게임 콘솔 이런 경우에는 2017년보다 2024년도에 24% 증가한 거니까 이거는 공급선을 다변화하는데 상당히 구조적인 애로가 있다는 거죠. 리튬 이온 배터리, 비디오 게임 콘솔. 관세율은 여러분들 미국은 평균 2.3%인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 2기가 등장해가지고 중국산 제품의 60%를 먹이게 되면은 17%까지 실효 관세율이 평균 관세율이 2.3%에서 17%까지 증가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